손주도 생기면서 막 영감이 변했다는 거 아닌겨. 손주가 10명 생기고 나니 나는 막 우리 영감 11순위가 됐다 카잉. 물론 하나같이 전부 다 내 보물이지 내 재산이고 이것들이 내년 점차 크니까 아주 더 재산이 내가 생각할 땐 내 재산이 자꾸 늘어나는구나 하는 그런 기분을 만나거든. 부쩍부쩍 이렇게 커가니까 아주 더 든든하고 어떤 힘도 솟고 그래 아주. 그리고 또 맹일 때 더 가서 뭐 술도 탁 서로 부어주려고 한 잔씩 부어주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좋아. 물론 내 호주부 용돈이 달아나지만은 생각만으로도 좋으신가 봐요. 옛날엔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 어쩐다 하던 양반이 아가들 밥 챙기러 부엌에도 와요. 이제 우리 진아가 잘 먹어. 진아이는 잘 안 먹고 진아이는 또 이 문을 좋아한다고. 영감 내 건 없어요. 아, 힘들지 항상 즐겁지. 얼마나 든든해 보다시피 애들이 그 쾌활하고 아주 그래서 더 즐겁고 해주면 더 즐겁지. 얼마나 정성을 썼는지 솜씨가 보통이 아니지요. 만난 거 있을 땐만 눈에 뵈는 사람도 없어. 무조건 손주들한테 직행이지 뭐. 작게. 손은 맛있는데. 손주들은 손주지고 아내분은 왜 안 써? 할 맛이는 뒷전이고 우리 손자가 최고야. 내가 지금 옛날 우리 영감이랑 사는 게 맞나 싶다 카이. 우리 애들을 손자들 키우는 거 같이 이렇게 했으면은 진짜 원동 웃겠어요. 그냥 옳지. 우리 아들 딸 키울 때는 몰랐던 재미도 쏠쏠하고 내 영감한테 삐졌다가도 요놈들 보면 막 그런 맴이 눈녹도 사라져요. 그래도 늙어서는 영감하고 놀기도 좀 하려고 내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내 오늘은 영감한테 할 말 좀 해야겠어요. 손자 손녀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조금만 생각해줘요. 일단은 손자 손녀가 크면은 내가 못한 걸 당신한테 돌아가게 돼가 있어. 그럼 막둥이가 6살인데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릴까? 앞으로 20년만 기다리면 20년만 기다리면은 막둥이까지도 우리가 덕을 볼 수 있어. 20년. 아이고 여보. 20년. 입 한번 잘못됐다 때려주고 말로 받았네. 이거 달라고 어디든지 따라갈라 그래요. 이거 타고. 뭐예요? 우리 작아요. 예? 우리 작아요. 제발! 할아버지가 저래 이뻐하니 애들도 할아버지 가는데 막 어디는 졸졸 따라다닐라 하제. 그러니 나는 늘 뒷전이라. 여기 옆에 있는 흙을 갖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이 몸체가 안 보이게끔 이렇게 덮어줘야 돼. 그 손자들 그 귀엽게 다루듯이 거의 다루듯이 장모도 똑같아. 왜냐? 돌아보고 잘못되시면 고쳐줘야 되거든. 이것도 애들처럼 고쳐줘야 돼. 잘못된 거는. 꼬리 알면서 내 좀 애들 가르치려고 하면 왜 입도 못되게 하는겨? 진아라! 진아니는 어디 갔는데? 나는 순을 하나 볼라빗다고 할머니 이러고 끊어가 이리 빼주길래 잘 됐다 니는 너 할아버지한테 야단맞게 생겼다 이랬더니 고마 삐지고 해냈다. 예, 진아이가 각으로 만들어. 그게 내 잘못이가! 진아! 같이 와가지고 혼자 사면 뭐 어떡해. 같이 사면 뭐 잘못했는데? 말? 왜? 왜? 말을 얘기해! 얘기해봐! 뭐로 잘못했는데 할머니한테 소리 듣노? 마늘 왜? 마늘 그때 빼더니 실수로 빼는데. 할머니 말하더나. 우리 이제 그 할머니 나무라는 거는 잘 못했기 때문에 나무라는 거라 앞으로는 그런 거 떼면 안 돼. 예, 대답을 해라. 할머니 죄송합니다. 야 그래 말하면 되지 마. 영혼이 안 담겨 있는데요. 아이고 요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인지 나도 혼나고만 싶겠어요.
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면서 키워야 아들 엄마 아빠한테도 면이 서는 기라. 안 그래요, 영감?